일단은 밑에서 떨어지는 쉐입이 급격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눠지는 섹션의 각도도 어떻게 돼야 돼? 급격하게 되어야지. 자, 급격하게 되고 나는 가급적이면 한 번에 사이드까지 같이 연결해서 나누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기 뭐야 클립 쓰는 거 원래 잘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써주는 게 좋아. 자. 자, 전체적으로 사이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될 수 있게, 그리고 이 쉐입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연결될 수 있게. 자, 그럼 라인 자를 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라인을 급격하게 자를 건데, 자, 머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다 넘겨. 사이드까지 뒤쪽으로 넘긴 상태에서, 자, 이어백에서 한번 나눠서 섹션의 각도와, 자, 루트온.com에서 섹션의 각도와 어떻게 손가락 각도 동일하게 잡고 잘라주면 돼요. 자, 커트. 자, 다시 사이드 연결해서, 자, 갖고 와서 커트. 자, 다시 사이드 갖고 와서 커트. 이거 우리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 어디서 봤어? 언제 했어 이거? 저번 주에 했잖아. 그치? 어떻게 섹션? 정확하게. 자, 섹션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눠줘야 돼요. 어중간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사이드까지 한 번에 나눠주고, 자,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엘리베이션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섹션과 나의 손 수평인가 체크하고 커트. 자, 사이드 갖고 와서, 자, 등 뒤에서, 자, 잘랐던 라인이랑 연결해서 커트. 이렇게 떨어졌을 때 V자로 급격해져야 돼. 이거 부드러워지면 안 돼요. 자, 커트하고 다음 섹션. 자, 마찬가지로, 자, 한 번에 연결해서, 자, 내려놓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갖고 와서 엘리베이션 주지 말고, 자, 커트. 자, 서 있는 바디 포지션 어딘지 체크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오케이? 발의 위치 옮기지 않죠? 자, 커트. 자, 커트. 자, 저번 주에 우리 허쉬컷 잘랐잖아. 아, 허그컷. 미안해, 허그컷 잘랐잖아. 그 허그컷 잘랐을 때 방법이랑 얘랑 다른 거 하나는 뭐야? 뒤에 레이어가 들어가고 앞에 레이어가 어떻게 더 엘리베이션이 적게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자, 떨어져서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져야 앞에서 봤을 때 얘들아 이렇게 빼게 되면 이렇게 샤프한 코너가 나와. 이렇게 앞으로 뺐을 때 이렇게 돼야 돼. 뾰족하게. 뾰족해졌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위에 레이어는 이렇게 떨어졌지. 이렇게 떨어져. 끝에가 이렇게 자르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저렇게 얇게 나와. 근데 이게 일자로 떨어진다면 내가 급격한 걸 설정해주지 못하고 완만해졌다는 거겠지. 알겠어? 네. 오케이. 자, 코밍. 자, 루트온.com. 자, 앵글 체크하고 커트. 자, 이쪽은 한 번에 다 내려서 자를게요. 자, 잡고, 자, 백 부분만 갖고 와서 코밍 커트. 자, 코밍 커트. 자, 여기도 갖고 와서 커트 해주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내려놓으면, 자, 이렇게 뾰족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루톤.com에서 자, 플랜 레이어 갖고 와서 3cm만 더 자를게. 커트. 그럼 떨어뜨리면 내가 원하는 길이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허시컷 느낌이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럼 얘 가이드를 중심으로 자, 피보팅 할 건데 피보팅 진행할 때 섹션은 하나, 둘, 셋까지는 피보팅이야. 두 번째 잡고 자, 여기서 자, 레이어 끊어줘야겠지? 밑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끊어줘야 돼. 이거 확실히 기억해. 자, 그럼 여기서 전 섹션 디렉션 갖고 와서 자, 커트. 디스커넥션이니까 밑에 커넥션 안 되게 해야지. 자, 그리고 다시 자, 한 번 더 쪼개고 갖고 와서 자, 여기서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이야. 전 섹션 디렉션 아니고 첫 번째는 전 섹션, 두 번째는 원포인트. 내가 처음에 가이드 갖고 왔던 만큼 갖고 와서 커트. 자, 세 번째 갖고 와서 자, 잡고 자,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야 돼?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그럼 여기서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을 커트. 그럼 이거 쉐입 뭘로 떨어질까? 이렇게 자르면 트라이앵글로 떨어지겠지? 자, 그럼 여기서 사이드 측면 계속 간다. 버티컬. 자, 잡고 자, 버티컬 잡았을 때 자, 여기서도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갖고 와서 커트. 자, 사이드 버티컬 갖고 와서 자,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트라이앵글로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자를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이 앞에까지 진행하는 거 의미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근데 레이어 쉐입 보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커트. 자, 사이드 나누고 자,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커트. 자, 사이드 버티컬 잡고 여기 자를 거 안 나오겠지? 자, 잡고 자, 이 섹션과 어떻게 수평으로 잡아서 자, 잡은 상태에서 가이드 이거야. 가이드 이거. 가이드 이거. 가이드 보고 틀지 말고 어떻게 섹션이랑 수평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섹션과 수평 되게 커트. 자, 다시 섹션과 수평 되게 커트 하는데 제 몸 기준으로 배꼽 정도. 여러분의 몸 기준도 배꼽 정도 하면 알아서 이렇게 포워드 레이어 나올 거예요. 포워드 레이어. 이거 맞춰서 어디까지? 귀에 꼽히는 구간까지. 자, 잡고 두 섹션. 세 섹션 정도 자른다고 했었지. 자, 두 번째 잡고 그대로 갖고 와서 커트. 배꼽이 똑 동일하게 배꼽. 자, 잘라주고 세 번째 섹션. 여기까지는 잘라주면 귀에 이제 꼽히는 아이들. 지금 자르는 아이들이 귀에 꼽히는 아이들이겠지. 그럼 얘네들까지만 잘라주면 자, 어떻게 떨어지냐면 자, 만약 고객이 귀에 꼽고 앞으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둔다면 저 허시코 가까운 모양 나올 것 같아. 뒷모습, 앞모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반대쪽 잘라주겠지. 자, 앞머리 사이드 뱅 젖었을 때 자르는 게 유리할까? 말랐을 때 자르는 게 유리할까? 그치.
보기 어렵잖아. 젖었을 때 자르면. 자, 이건 사이드 머리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기준 뭐라 그랬어? 여기 그랬나루. 섹션의 각도 보고 배꼽 정도 들어서 하나, 둘. 자, 여기서 반대쪽이랑. 자, 갖고 와서 길이 봐줘야 돼요. 자, 커트. 자, 두 번째 섹션 갖고 와서 하나, 자, 둘. 이때 어디 서서 잘라야 돼? 고객이 앞에서 잡아서 하나, 둘. 잘라주면, 저 앞에서 봤을 때, 포워드 오브 디션 레이어까지 나온다. 그러면, 끝나요. 자, 틴닝, 우리 예전에 내가 2레벨 때 틴닝 쓰는 거 알려준 적 있니, 없니? 없지. 알려줄게. 자, 틴닝 이렇게 있잖아. 틴닝 이렇게 있잖아. 자, 얘네는, 얘들아, 날이 아니야. 얘네는 뭘까? 홈이야. 얘네는 날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꽉 잡고 세게 눌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얘네는 날이 아니야. 얘네는 홈이야. 날이 서 있잖아. 날은 얘네만 날이야. 그래서 틴닝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는 정날, 움직이는 동날 기준으로 봤을 때 동날이 날이야. 대부분의 모든 틴닝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숱을 칠 때 보면 이쪽 면은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잘리는 면은 이쪽만 잘려. 그럼 우리가 가위를 잡았을 때 이렇게 잡으면 위쪽이 숱이 쳐지는 거고, 자,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아래가 숱이 쳐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숱은 반면만 쳐지는구나. 양면이 같이 쳐지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지금 라운드니까 자연스럽게 쉐입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숱을 쳐야 이렇게 움직일까? 자, 1번 이렇게 숱을 친다. 2번 이렇게 숱을 친다. 1번일까? 2번일까? 1번. 1번이면 잡았을 때 동일한 느낌으로 모량이 제거된단 말이야. 그럼 떨어졌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되지. 자, 이 라운드가 왜 여기서 이쪽으로 머리를 밀어? 머리는 짧은 데서 긴 쪽으로 미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디가 짧아? 여기가 짧지. 어디가 길어? 여기가 길지. 그럼 당연히 머리는 어떻게 돼? 더 많이 말리겠지. 근데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숱을 칠 때. 그럼 여기를 많이 치고 여기를 적게 치면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 머리는 밖으로 이렇게 밀리겠지.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야. 자, 잡고 틴닝 쓸 때는 한 번에 많이 쓰는 게 아니야. 잡은 상태에서 날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쳐주는 거야. 그래서 걷어주면 안쪽에 모량이 많이 걷어진 걸 체크할 수 있지. 자, 그럼 두 번째. 자, 양은 요 정도가 적당해. 두 마디 정도. 자, 중간에 이 머리는 중간보다 좀 위쪽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중간부터 하나, 둘, 셋. 자, 여기 머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끝쪽으로 하나, 둘, 셋.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끝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모량을 걷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는 질감이 많이 되고 끝으로 갈수록 무거워지겠지. 그럼 머리를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려. 왜? 안쪽이 짧고 바깥쪽이 길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섹션 나눠주고. 자, 나눴을 때 어디를 질감 처리 많이 해줘야 돼? 뒤에 가운데. 여기를 하나, 둘, 셋. 자, 잡고 하나, 둘, 셋. 잡고 끝으로 간다.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끝쪽에서 하나, 둘, 셋 해주면 모량이 정리가 되겠지. 가운데 가벼워지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레이어 들어가기 전까지 잡아서 마찬가지로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잡아서, 하나, 둘, 셋. 해줘. 그럼 라인 쪽, 질감이, 정리가, 된다. 안 날아가네. 원래 멋있게 이렇게, 쉽게 탁 하면 날아가야 돼. 자, 그럼 이제 위에 레이어 떨어진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자, 지금 보면 이쪽은 여기가 가벼워졌지. 이쪽은 무거워졌지. 자, 반대쪽 머리 빼서 보여주면, 이렇게 차이가 나. 차이 나지? 차이 나지? 확실히 가벼워졌지? 자, 그래서 질감은 사실 정리할 때, 한 번에 양쪽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아? 반반. 사람 모량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다 다르니까 양쪽을 동시에 하는 건 적합하진 않다. 자, 그럼 이번에 레이어를 했어. 자, 레이어 했을 때, 봐봐, 얘들아. 이 레이어의 머리가 이렇게 되는 게 볼륨이 많이 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볼륨이 많이 살 것 같아? 보면 돼. 자, 옆에 측면에서 놓고 볼게. 요 각도로. 자, 이렇게 봤을 때, 트라이앵글 돼 있잖아. 자,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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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앵글 쪽으로 뺀다. 이렇게 하는 게 볼륨이 많이 살아 보여? 아니면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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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볼륨, 이게 볼륨이 많이 살아 보여? 첫 번째 게 많이 살지. 아, 그러면 질감 처리 했을 때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볼륨, 볼륨, 바깥쪽으로 볼륨,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볼륨이 많이 사는구나 라고 해.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질감을 친다고 한다면, 자, 잡았을 때, 자, 질감 처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이렇게 레이어 부분을 잡았을 때, 가위를 잡고, 자, 1번은 이렇게 잡는 방법, 2번은 뒤집어서 이렇게 잡는 방법. 차이는 이쪽 질감이 되냐, 이쪽 질감이 되냐 차이거든. 자, 1번으로 해야 머리가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2번으로 해야 머리가 이렇게 갈, 이쪽으로 갈까? 다시 얘기할게. 자, 내가 머리를 이렇게 보내고 싶어. 그럼 1번으로 해야 머리가 이렇게 될까? 2번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머리가 이렇게 될까? 2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머리는 짧은 데서 어떻게? 뒤쪽으로 민다. 그럼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질감 잡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질감 처리하면 이쪽 면이 질감돼, 이쪽 면이 질감돼? 이쪽 면이 질감되잖아. 그럼 잡고 이렇게 걷어보면 이쪽만 질감되는 거 보이지? 여기는 질감이 안 돼 있어. 여기만 질감돼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쪽 면은 얄쌍해지고 이쪽 면 무거워지니까 머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지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피보팅으로 잡았을 때, 자, 끝부분에서 하나, 둘, 셋. 다시 잡고 피보팅을 잡았을 때, 자, 끝에서 하나, 둘, 셋. 여기서는 왜 안쪽에서 질감 처리 안 해? 그럼 왜 질감 처리 안 해? 자, 여러분들 질감 처리했을 때 겉에서 날리는 거 좋아, 싫어? 싫지. 그러면 잡았을 때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가면 날릴까, 안 날릴까? 날리지. 그래서 오버 쪽에서는 가볍게. 레이어만 끝에 얄쌍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는 거지. 여기도 잡아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떨어졌을 때 잡아서 이렇게 눌러보면, 자, 반대쪽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양으로 밀어보면, 자, 어디가 더 가벼워 보여? 왼쪽이 더 당연히 가볍지.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옆에 측면. 자, 여기 포워드 오버 디렉션 레이어잖아. 일반적으로 이게 수칠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잡았을 때 날이 위로 올라가야지만 길이가 안 잘린다. 근데 날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잘린다. 이렇게 길이가 잘린다. 왜? 날이 밑으로 들어가면 길이가 잘려, 안 잘려? 지금 잘렸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파먹은 것처럼 보일까? 안 파먹은 것처럼 보일까? 파먹은 것처럼 보이지. 앞머리 라인 수칠 때는 무조건 날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 밑으로 들어가면 쥐파먹은 것처럼 파인다. 그러면 CBA 느낌으로 잘라줄 때 똑같이 잘라주지만 날은 어떻게? 위로 올라가게. 그래서 끝에서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잡고 끝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길이는 잘리진 않아. 그럼 모량 보고 전체적으로 내가 잘라주고 싶은 느낌 정도만 맞춰서
얄쌍하게.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반대쪽이랑 비교하면 끝에가 얄쌍해지지.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과제가 뭐냐면, 약간 사이드뱅 느낌처럼 만들어주는 걸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그거는 앞머리 라인. 그러니까 사이드뱅을 아예 만드는 게 아니고 사이드뱅 느낌처럼 따라하고 싶으면, 자, 앞머리 라인을 이렇게 반만 잡아주고, 반 잡아준 상태에서, 자, 요거를 또 반으로 나눠줘.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고, 자, 얘, 이렇게 잡았을 때, 자, 틴닝을 잡고, 자, 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트라이앵글 말고 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는 라운드로 만들어줘. 그러면 머리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실제로 보면 이렇게 가. 잡았을 때 라운드로, 가위를 라운드로 잡고 하나, 둘, 셋 해주면. 자, 그럼 두 번째 반 나눈 거.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질감했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얘네를 내가 블로우 드라이를 하면 앞쪽 거는 뒤로 밀었으니까 앞쪽 거는 뒤로 넘어갈 거고 옆에 거는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얘들아, 스타일링 하는 것도 잘 봐야 되고. 이런 스타일들은 스타일링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니네 똑같이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될 거야, 아마 니네. 왜 나는 되느냐. 나는 잘생겼기 때문이지. 수업하지 말까? 홍 안 해? 홍 안 해, 세리나? 홍 해야지. 자, 그러면 반대쪽이랑 느낌 차이 놓고 볼게. 질감만 했다. 이렇게. 앞머리도, 앞머리 길이 잘랐니? 앞머리 숨만 쳤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몰라, 애들이. 앞머리 사이드뱅이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애들이 일반적으로 이거를 길이를 자꾸 자르려고 그러거든, 이거를. 이 길이 그대로 활용했잖아. 어떻게 했어? 숨만 쳐서 했지, 숨만 쳐서. 근데 보면은, 질감 처리를 하니까 똑같은 드라이 안에서도 어떻게 돼? 무브먼트가 생겨서 이런 텍스처가 생기지. 여기서 보면 이런 텍스처가 생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텍스처가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디테일을 데려가봐. 스타일링이 되게 중요해. 귀에 꽂는 느낌, 뒤에 떨어지는 느낌, 이런 걸 잘 보라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지. 이게 막 인위적으로 막 잡히는 게 아니라. 자, 잡고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자네. 응. 왜 그루프 말면 되잖아. 그루프 말면 되지. 잘라갖고 높게 들어서 큰 거, 새큰거 하나 말하면 되지. 끝.